인도네시아 의원 다섯 분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안택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께 먼저 묻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중도파 정권인지 아니면 친북 좌파 세력인지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예, 지금 인도네시아 국회의원님들이 와서 이렇게 방청을 하고 계신데 그런 그 사안에 대해서 답변 드린다는 것이 좀 창피스럽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장막 뒤에 몸을 숨기고 있는 친북 좌경 세력이 대한민국의 좌향좌를 선도하고 있다고 이런 주장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이 많이 사는 나라니까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일이 답변할 가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만한 총리의 답변을 계속 듣는 국민이 얼마나 한심한지 참 노무현 정권은 이 나라를 진정 어디로 끌고 가고자 하는지 총리 진지하게 답변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답변하면 바로 국민들을 자꾸 이렇게 이간을 시키고 분열시키는 그 전술에 제가 말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정도로 제가 그 경험이 없이 미숙한 총리가 아닙니다. 강 교수 사건으로 야기된 국민적 의혹과 갈등 및 분열 현상 이번 사태 수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큰 사태라고 볼 수도 없는 일이고요. 이거는 일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자꾸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일인데 오만 방자한 답변을 계속하시면은 엄중한 경고를 다시 보내겠습니다. 강정구 교수 구하기 정부 방침은 남북정상회담을 조기에 또 순조롭게 열기 위한 사전 정기 작업의 일환이라는 주장도 일각에서 일고 있습니다. 강정구 교수 구하기를 하고 있는 그 바가 전혀 없고 이런 정도 낮은 수를 가지고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많이 이용하셨지 않습니까? 색깔론을 가지고서는 그 정도 하십시오 이제는. 그런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민이 그래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하무인적인 그런 답변 태도를 보이면은 총리는 정말로 이 자리에서 더 답변하시기가 곤란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개인적으로 대부도에 많은 토지를 매입해서 국민들로부터 땅 투기 의혹을 받아 도덕성과 신뢰성이 크게 추락했습니다. 스스로 그 치를 결정할 때가 됐다고 보는데 소회를 밝혀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도 없고 그걸 가지고 외국 보도에서 큰 무슨 투기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땅을 살 때에 농민의 신분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농민의 신분하고는 관계가 없고 경작할 의사가 있으면 누구나 살 수 있는 겁니다. 한나라당은 아직도 나쁜 당입니까? 그건 안 의원님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도라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